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공급 물량을 확인해야 된다고. 요즘 뭐 공급 물량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이거 공급 물량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금융 상품이 아니라 소비 상품입니다. 그 의식주 중에 주고 소비 상품 중에서도 소비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죠. 네네. 어떤 뭐 독과점 현상 그리고 이제 뭐 매점 매석 현상이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장 이제 조정을 받고 공급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게 현상에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매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부동산에 10개의 매물을 내놨는데 하나가 딱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매물들이 10개가 있다 치면 하나가 10억에 딱 거래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의 매물들이 10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호가가 올라갈까요? 뭐 호가가 올라갈 것 올라갈 있겠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올라갈 겁니다. 오늘 뭐 두세 개 거래되고 올라가는지.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거래되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을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중고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의 주체가 개인이죠. 개인들은 이게 어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가 거래되면 거둬들이고 어떤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뭐 이런 치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 건설사에서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이 공급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면 10억에 딱 분양을 한다 치면 하나가 딱 팔렸어요. 두 번째 것도 또 10억. 계속 10억입니다. 오히려 가격 안 팔리면 가격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을 때 높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분양이 될 때까지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 신규 공급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네네. 심지어 신규 공급이 그 미분양 났다고 하면은 어떤 분양가 전매 시장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이게 미분양 물량이 그 중공까지 넘어가 버리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미분양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시장을 아예 그냥 초토화합니다. 그 중공 후 미분양이 난 물건 아파트들은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이거는. 네, 그 지역 전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지역 전체를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시점이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그 소멸되는 시점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중공 미분양량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2017년도부터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진짜 공급 물량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어떤 성과를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제가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효율성이 높습니다. 공급은 딱 그 물량만 보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 수요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문제입니다. 수요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진 않습니다. 단 수요는 한 번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평생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박정희 정권 때 입지가 정해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와 수요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다가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어떤 특성들을 다 적어 놓은 이유가 그 수요를 분석하려고 한 건데 한 번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 공부 수요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산업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네. 수요가 신규 수요가 있고 네. 그리고 교체 수요가 있고 네, 네.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네. 그 소비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네, 네. 우리가 교체 수요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물건을 바꾸는 수요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좋은 곳에 뭐 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새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거나 네. 또는 지하철에 이제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네. 지하철에 가까운 곳은 실용적인 수요라고 보면 학군이나 또는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넓은 평수에 들어가는 거는 네. 사치성의 수요입니다. 자, 실용적인 수요는 사실은 네. 일정 부분 이상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치성의 수요는 네.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평수, 더 좋은 아파트, 더 새로 지은 아파트 네. 여기에 대한 경쟁이 피터지게 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지하철 가까운 데 좋다고 네, 하는데 네. 지하철 가까운 데 들어가려고 경쟁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치성 요소가 있는 네.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교체 수요고 이제 투자 수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거주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한 채를 더 구매해서 또는 두 채, 세 채, 네 채 여러 채를 구매해서 임대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를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네. 게 이제 투자 수요고 전체 수요에서 한 10%가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났는데 네. 청주 네. 충청 남동과 북도가 남동과 충청 북도일 겁니다. 네. 충청 북도에 청주에 투자자가 들어가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예,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풍선 효과 날 때 제일 네. 먼저 거기 났습니다. 천안 처음에는 천안 얘기하더니 나중에 네. 청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 수요라는 거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네. 투자 수요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아파트 네. 값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순된 보도죠. 근데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갔냐. 네. 투자 수요는 아무래도 좀 선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고 네. 뒤늦게 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고 실수요자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투자자는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 오르기 전에 산 사람이고, 네.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몰리면은, 네. 그 가격이 급등해서 나타나는 네. 거죠. 왜냐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가격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다 동원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연끌해서 네, 사는 연끌까지 네.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랑 입장이 다르죠. 네. 어우,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네. 사서 거주한 사람도 실수요자입니다. 그쵸. 여기서 말한 투자자는 네. 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네. 구입을 하는 거죠. 아파트 수요의 이제 핵심인 거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네. 신규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규 수요는 네.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네. 또는 학업을 갔거나 네. 뭐 대학교에 진학을 한 거죠. 또는 중고등학교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수요가 네. 발생하고 취업을 하면 당연히 지방 사람들이 이제 강남으로 올라오면서 수요가 발생하고 네. 또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그쵸. 위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혼을 해도 수요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집이 두 개 필요하고 하나에다가 오픈 얘기긴 합니다만 네, 네, 네. 한 가정이 네. 두 가정이 되면서 네, 아파트가 네. 하나였는데 네. 두 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이 수요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는 수요가 증가하고 마지막 사망은 수요가 이제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물론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녀를 안 낳고 뭐 이런 자녀를 안 낳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혼도 증가하는 거죠. 자,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현상들이 이제 신규 수요에 해당됩니다. 네. 이거를 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네. 그럼 내가 투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네. 근데 굉장히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이 신규 수요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게 이 신규 수요인데 네. 사실은 이게 매칭해 보려는 시도가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최초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기본이 됐어야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저도 유튜브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잘 보면 네.
원룸이라는 걸 지었어요. 네. 그러면은 건축물의 주기가 최소 50년 이상은 되겠죠. 근데 이제 원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네. 또는 학업에 들어가서 그쵸. 나이대가 29살, 많으면 35살, 네. 6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네. 한 40살까지 원룸에 있으면 뭔가 좀 냄새, 호랍이 냄새가 나고 그쵸, 예.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는 35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쵸, 그쵸, 예. 35세가 들어간 넘기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빌라나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딱 초대하더라도 원룸에서는 네. 이제 손님 주도가 안 되거든요. 또는 이제 원룸에 살면서 내가 원룸 산다는 걸 숨기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또는 이제 고급 원룸에 진짜 살 넓은 원룸에 사는 뭐 그런 경우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보면 수요의 신규 수요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아까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한다 했잖아요. 네. 자 이분들은 빌라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35살에 구매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네. 들어가 계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건물의 50년 주기와 이분들이 들어가서 유지하는 수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시장 자체는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장인데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습니다. 건물은 50년 동안 네. 유지를 하지만 수요는 짧게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좀 유사한 산업이 있는데 아동산업들이었습니다. 아동산업들이 산업을 하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들고 평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요 자체가 주기가 짧은 거죠. 커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수요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다가 금방 좀 뭐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게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수요를 이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원룸 지금 물론 이제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원룸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원룸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가 네. 짧기 때문에 네. 이 균형이 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구 앞에 가면은 원룸 공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네. 건물을 한 채를 지어버리면 마치 수요 대비해서 건물을 6채, 7채 짓는 효과가 나는 거죠. 수요는 짧은데 건물 하나 지어버리면 50년이 나니까 그 7배의 수요를 채워버리는 거죠. 네네, 그쵸, 그쵸. 건물 몇 채만 짓고 또 오피스텔 몇 개만 지어버리면 그 시장 그냥 초토화 될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는 이제 이게 수요 공급이 맞는 그쵸. 시장이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네.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이 유명한 건 어떤 건가요? 기존 네. 주택 거래량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뭐냐면 네.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 네.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기존 주택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거래하는 네.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중고 매물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중고입니다. 그렇죠. 중고 거래소라고 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과 같이 하나를 거래하면 이제 매물 걷어들이고 네. 뭐 이런 개인 간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자, 그 거래에 매년 일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사실은 인구 이동과도 관련됐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 60년도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네. 1년에 전 국민의 많을 때는 40%, 50%까지 네.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옆에 집 이사 오고 또 옆에 그쵸. 집 이사 오고 우리도 이사 가고 네. 그러니까 둘에 한 명 또는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10명 중에서 한 명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2%가 이사를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뭐죠 저기 아까 얘기했던 학업, 네네. 뭐 취업, 그쵸. 결혼, 뭐 죽음, 네. 그리고 이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에서 12%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네.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옮겨가야지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 심리가 19년도 네.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고 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없고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부합이 되면서 떨어질까 오를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10%에서 12%의 물량이 네. 매년 1년마다
그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눈치 보다가 나중에 내년 예를 들면 3월 달에 계약을 한다 치면 네. 그분들은 한 1월 달 정도나 또는 12월 달 정도는 입주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물량이 9월 달 정도가 되면 스몰스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한 9월 정도가 되면 또는 10월 정도가 되면 피크를 달리면서 11월 달까지 10월, 12월, 9월 달로 올라오다가 10월, 11월 달 되면은 일시에 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 10% 수요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네. 그 아파트 값이 비싸면은 아파트 그 매매 값이 비싸면 전세로, 월세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체가 비싸면 뭐 빌라로, 네, 아.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가 비싸면 헌 아파트로, 넓은 평수가 좀 부담스러우면 좁은 평수로 네.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게 네. 뭐 50% 60% 이 사람들 다 움직여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가 네. 움직여서 이제 만드는 거군요, 시세.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공급에 있을 때는 또 이제 5% 네. 10%도 아. 좀 더 늘어나겠죠. 순간적으로 한 5%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테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 크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주식은 이제 뭐 망한 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패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절대 안 떨어진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서울 부동산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나 뭐 부동산 가격에 딱 허락하는 시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4번. 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시청자분들께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했죠. 이제 빈민국에서 네. 선진국이 된 네.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상 네. 최초의 신기록 기네스북 기네스 신기록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전 인류가 77억 명이니까 네네. 77억 명 중에서 5천만 명의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죠. 네. 뭐 한 15명 중에 한 명인가요? 어쨌든 그쵸. 그 선택받은 위치에 있다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번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네. 간과할 수가 없죠. 자, 그럼 하락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인가, 뭐 이것도 봐야 될 텐데, 네, 네. 실제로 네. 하락이 나타났을 때, 네. 그 공급량으로 인해서 네. 하락이 됐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하락이 됐던 경우도 네. 있습니다. IMF 때와 리먼 사태 때는 경제 위기로 네.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고요. 아, 네. 일시 하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시적. 왜냐하면 리먼 사태 때는 6개월, 그리고 IMF 때는 1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경제 위기로 오는 하락은 사실은 뭐 IMF 기준으로 본다면 1년입니다. 요즘은 뭐 1년까지 네. 안 갑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인이 돼서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한 1년일 테고 다른 나라가 원인이다. 그럼 6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위기입니다. 그쵸, 그쵸. 예측을 하게 되면 극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6개월 또는 1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파트는 좀 수월하죠. 이제 전세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전세가 만기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맘 놓고 버티면 버텨지죠. 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 그거 이외에 또 두 번의 어떤 그 조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네. 그 하락은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조정이라고 네네. 표현하기 많이 자주 같습니다. 조정. 네. 노무현 대통령 때 1기 네. 신도시민 200만 호 공급으로 인해서 7년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론 주택 공급으로 우리가 한 4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때는 급격한 네. 하락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네. 가격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멈춘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살짝 떨어지다가 살짝 오르는데 그 비중이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 그냥 거의 횡보라고 보면 돼요? 네, 횡보입니다. 아.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해요. 위기가 오면 떨어집니다. 네네.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네.
조정이 왔을 때는 그냥 행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공급 물량이 만들어낸 거고 네네. 사실은 주거 안정이 됐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 겁니다. 아. 주거가 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네. 뭐 하락 내지 조정 시기가 네. 두 번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와서 이제 두 번이 있었다는 두 번이 거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의 그 과도한 양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된 경우는 꽤 길 수 있다. 길 수 있고 주거 안정이라고 네. 보는 거죠. 주거 안정이 되는 거고 네. 뭐 우리가 우려하는 뭐 경제 충격 네. 이런 거는 뭐 1년 정도면은 다시 올라오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급격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아,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 뭐 네. 자금을 회수해야 되냐, 네. 부동산을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네. 팔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네.